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심광섭 MBN 골드메이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심광섭입니다. 네. 월요일 초반, 뭐 오전 초반에는 좀 많이 강한 시장이었다가 네. 10시 반 점심 넘어서부터 특히 이제 중국 증시가 오픈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은 밀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오늘 사실은 여태까지 주도했었던, 그러니까 주도했다가 좀 밀렸다가 다시 좀 지난주에 좀 상승이 좀 나는데 네. 게임주들 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게임관리위원회에서 P2E 게임 관련된 이제 금지되어 있다고 계속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사행성 관련된 부분들.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 런칭이 됐던 뭐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라는 게임이 있는데 진짜 저도 궁금해서 이걸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약간 그 비행 슈팅 게임 같은 느낌이 드는 이런 게임인데 여기에서 이제 뭔가 이제 코인 같은 게 나옵니다. 아이템 코인이 나오면 이걸 이제 드래그 코인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P2E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이런 게임이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런칭이 됐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게임을 관리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예. 이 게임을 퇴출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P2E를 계속 주도했던 종목이 바로 위메이드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물론 뭐 위믹스 코인도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래에 대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게임 관리위원회에서 뭔가 이제 단기적으로 억누를 수 있다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게임주들이 좀 강하게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당분간은 게임주들은 조금은 이제 그 쉬어가는 구간에 좀 필요하다 뭐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뭐 이게 뭐 계속 뭐 아예 끝나는 게 아니고요. 뭐 제가 볼 때는 조금 몇 주 한 연말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게임주들은 어쨌든 게임을 관리위원회에서 아직 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우려감으로 계속해서 뭔가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게임주 투자하신 분들은 반등 이용할 때마다는 조금 쳐내는 전략 이게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열리면서 중국도 지금 약간 좀 긴가민가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공작 회의가 뭐 열렸는데. 뭐 거기서 뭐 추가적인 뭐 모멘텀을 찾아볼게요. 아직은 안 나온 상황이라서 관련된 부분에서 또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가 바로 FMC 요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6일 아침에 아마 어느 정도 결과가 윤곽이 나오면서 진행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15일까지는 조금 이런 식으로 미국 증시를 조금은 따라가면서 눈치 보기 장세 계속 이런 현식으로 연출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네, 뭐 눈치 보기 장세 속에서 개별 섹터별로는 좀 단기에 많이 올라온 네. 테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건 그거 같아요. 네. 좀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좀 올라온 섹터나 이제 테마 같은 경우에는 좀 규제나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짧게 짧게 가야 되는 그런 사실 좀 어려운 장이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투자 시스펙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들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저도 잘 보내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져갖고 이제 날씨도 조금은 너무 갑자기 추워져갖고 조심을 해야 되는데 시장에 대한 얘기들도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4차 산업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투자 식스팩에서 저희 강성호 아나운서가 놀랍도록 그 로봇 역할을 언제적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로봇 관련된 주가가 올라가니까 네. 로봇을 했는데 저희가 지난주에는 또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이라는 걸로 포장은 됐지만 항상 그때마다 어떻게 이제 성장이라든지 새로운 테크나 기술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높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또 연속성이 있을지는 또 한번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4차 산업 안에는 또 워낙 또 많은 섹터와 종목들이 너무 다분하게 많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에서는 이제 자율주행 쪽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자율주행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한번 그 뭐죠? 그 우회상장할 수 있는 종목 미국에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종목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네. 죄송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예, 애플도 이슈가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자율주행 말씀드리다가 제가 로봇 쪽에서 이제 로봇스타라는 종목 말씀만 드렸었잖아요. 그 관심 중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좀 순환매가 좀 파생돼서 나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지금 우리나라 기업에서 오늘 이제 4차 산업 쪽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게 국내 이제 뭐 LG, 삼성 쪽에서 좋은 뉴스들이 좀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예. 그에 대한 영향인데 뭐 지금 보시면 대장이 이제 유진 로봇, 뭐 로보티즈 뭐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 1월 달에 CES 2021에서 로봇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가전 제품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이 가전 관련된 부분에서 로봇 기술을 활용한 이런 기초적인 사업을 좀 육성하겠다. 그래서 이제 로봇 사업화 TF를 구성해서 그와 관련된 이 부서까지 이거를 이제 격상을 시켰던 요인이 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쪽에서 이제 LG의 구광모 이분이 이제 회장 이분이 로봇 관련된 상용화 기술 그리고 적극적인 자율주행 로봇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 예산안 투자 관련된 부분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LG 전자의 향을 좀 가지고 있는 이런 로봇 관련 주들이 또 강세가 좀 나오는 배경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유튜브라는 영상에서도 많이 아실 겁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해서 그 4종 로봇 해가지고 막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를 이제 인수하면서 현대차에서 뭐 유튜브에서도 뭐 많이 나왔던 광고 영상이 나왔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하시면 나올 것 같고요. 예.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대기업들도 전반적으로 4차 산업의 필수죠. 바로 인공지능 AI. 이쪽으로 계속해서 육성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속성이라는 부분들은 계속 나올 거겠죠.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단기적으로 연속성이 나오기에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아마 2030년까지는 계속 이쪽으로 뭔가 테마가 또 쏠림이 나왔다가 또 한번 또 과속을 했으면 또 한번 밀렸다가 이게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연속성은 조금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로봇 하나만 놓고 보면은 연속성에 대한 걸 담보할 수는 없지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테마가 뭐 주도 섹터라는 게 계속 나와주면 좋지만 지금도 반도체가 해줄 거라는 기대는 있는데 네. 시장이 또 3,050 이상은 뭐 또 뚫지 못하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네. 그러면 또 새로운 성장 섹터로 찾아가고 어떻게 보면 4차 산업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로봇, 자율주행, 뭐 AI 우리가 꼽을 수 있는 대표적인 4차 산업들이 순환매가 또 연말까지 이어지진 않을까? 그럼 다음 건 뭘까?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거는 이제 지수가 좋냐 안 좋냐 이건데 과거에 이제 2017년도, 2018년 장세를 딱 보면은 이때 당시에서도 이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이 IoT 굉장히 강세를 아마 많이 보였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까지 같이 겹치면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완전히 중간에 끼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수가 이렇게 하방으로 계속 밀렸어요. 한번 뭐 경직으로 가다가 툭 밀렸다가 반등 나왔다가 또 하락으로 가다가 툭 밀리고 2년 동안 하락장이었거든요. 2년 반 동안. 근데 그때 이제 4차 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여기서 두세 배 가는 종목도 나왔고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니까 대형주들이 많이 쉬었다는 거겠죠. 2년 반 동안. 그때 이제 뭔가 주도 섹터가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했지만 만약에 4차 산업이라든지 IoT라든지 뭐 IoT도 이제 뭐 움직일 수 있겠죠. 당연히 다시 또 사물인터도. 예. 근데 만약에 이 종목들 위주로 순환매 장세가 펼쳐진다고 하면은 내년에 지수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지수가 좀 올라가야지 그래도 좋지 않겠습니까? 기분상으로.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봤을 때는 순환매 장세는 아직은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상황이 3년 전, 4년 전하고 좀 틀려요. 좀 빠르게 움직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정도의 단기 테마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루 이틀만 해 딱 끝나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일단은 섹터별로 뭔가가 파생돼서 순환매 장세가 나오는 건 확실하다. 확실한 장세다. 근데 이게 쭉 이어가는 이런 장세는 조금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렇게 4차 산업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안에 종목들이 섹터가 워낙 많잖아요. 오늘은 뭐 이제 지난주 자율주행이었다 치고 이번 주는 또 이제 로봇 관련주가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공통점을 보자면 거기서 원 플러스 원을 꼭 주는 게 보안주더라고요. 보안주. 예, 보안주도 지난주에 그러면 짚으셨죠. 맞아요. 보안주는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연속성이 너무 떨어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뭐 진현수도 다시 또 신고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과거사를 봤을 때 보안주가요, 이렇게 뭔가 주도 쪽으로 이렇게 치고 가는 모습들이 길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고점에서 잘못 매수하셨다가 몇 년 고생할 수 있는 자리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보안주 ETF 꺾었다고 미국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이 테마가 뭔가 헷갈린다. 지금 이제 이전에 2차 전지 섹터가 강세를 보였던 게 미국에서도 배터리 ETF도 좋았지만은,
중국의 CATL도 계속해서 고가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행이 됐었지만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그 같이 커플링 될 수 있는 게 미국의 ETF 쪽에서 제가 미국 혹시 나오기 전에서 오늘 인공지능 쪽에 굉장히 강세 보이길래 미국에 있는 인공지능 관련주들 다 찾아봤는데 차트가 다 별로예요. 아, 다 역배열해서 다 이런 상황이라서 이미 다 얻어맞은 상황이거든요. 물론 여기서 리바운딩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우리나라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강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그 ROBO라고 해가지고 티커 그 인공지능 ETF거든요. 미국에서 맞아요. 유명한. 그것도 지금 재미없는 흐름입니다. 뭔가 치고 가는 모습.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뭔가 섹터, 그러니까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로블록스라든지 티커 U, 유니티 소프트웨어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뭐 주가가 3개월 만에 100%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이 나왔으니까 같이 아 미국도 이런 식으로 가니까 우리나라도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좀 붙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아직은 미국 쪽에서는 인공지능 ETF만 찾아봐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미국에서 뭔가 잘 나가면 저는 계속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겠지만은 그런 모습이 지금 미국에서는 전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단기적으로만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미국 흐름도 봐야 되고 근데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제가 좀 편하게 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 유망주? 네. 쉽게. 투자 유망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갑자기 훅 치고 오시네요. 답답했어요. 알겠습니다. 무사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형주 중에서 그러니까 뭔가 내가 보수적인 투자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고 하시면 대형주 중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과대납폭 쪽에서는 그래도 연말까지는 소폭의 산타랠리가 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5에서 1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오늘 좀 잘 가는 종목이죠. LG전자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LG전자는 마그나 관련된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고 사업 부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대표적으로 이제 뭐 전년 대비해서 실적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아카데미 시즌이라고 해서 통상 이제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그러니까 4분기, 1분기까지의 실적을 어느 정도 가전제품에서 많이 채워놔야 되거든요. 그쵸. 3분의 정도 채워놔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다. 오히려 아카데미 시즌이 거의 끝날 때쯤 되면은 항상 LG전자의 주가 여러분 딱 보시면 아카데미 시즌 맞춰서 구정 전까지만 상승이 좀 나오다가 많이 빠졌다가 그리고 구정 이후에 꺾입니다. 꺾이면서 다시 또 하락으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LG전자가 대형주 중에서 유명하고 지난번에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6E 바로 와이파이 관련 장비 업체죠. 머큐리라는 종목. 머큐리. 에오. 이 종목인데 이 종목이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로봇이든 간에 여러 가지 뭐 보시면은 인터넷이 굉장히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이제 가정 로봇 청소기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모 브랜드 거를. 근데 이거를 이제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연동해가지고 이게 블루투스 연동되지만 무조건 와이파이가 탑재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대기업에서 뭔가 로봇 기술을 뭔가 활용하려고 하면은 데이터를 계속 쌓아야 되거든요. 데이터를 쌓게 되면은 이 데이터를 쌓는 만큼 또 인터넷 관련된 기술이 또 향상이 돼야 됩니다. 전송 속도가 그렇기 때문에 6E 관련주인 머큐리한 종목도 여러분들한테 중소형주로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에서는 이제 마블 테크놀로지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뭐냐면 5G SoC 칩 만드는 회사인데 맞아요. 스토리지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신고가 가고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티커는 이제 코드번호 MRVL이라고 치시면은 이쪽 종목도 계속 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미국 쪽에서는 마블 테크놀로지 종목도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은 뭐 양쪽으로 수익 날 수 있는 또 관심주기 때문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블 테크놀로지는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 그 내년 차세대 뭐 주도 성장 섹터에 갖고 ETF 세 개를 상장시켰는데 그 넥스트 테크놀로지, 컨슈머, 헬스케어 있었거든요. 넥스트 테크놀로지에 1등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총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만큼 성장성과 뭐 뭐랄까요? 뭐 주도적 그런 걸 보면은 뭐 골드만삭스가 만든 ETF에 들어갔다 이런 내용을 들으기보다는 그만큼 이제 뭔가 성장성 있는 분야에 마블 테크놀로지가 항목하겠다. 뭐 5G 이런 쪽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개별 종목으로 보셔도 되고 ETF도 있으니까 두루두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새로 고치는 넘어가면 팔만전자, 삼성전자와 관련된 얘기 아니면
삼성전자를 얘기하다 보면 당연히 반도체 얘기하다 보면 시장 얘기까지도 연결이 될 텐데, 오늘은 조금 외국인이 좀 뭐 매도? 그래도 뭐 그렇게 많이 파는 건 아닌데, 네. 최근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외국인이 굉장히 강하게 사들어오면서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도 3천을 좀 올려놨었거든요. 네. 배경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DRAM 익스체인지 가격이 하락해서 좀 반등이 좀 나왔던 부분이 네. 이제 저점을 다지고 올라갔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DRAM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을 보는 것보다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FMC가 있기 때문에 네. 이머징 마켓의 회피 자금으로서 시총 1등과 2등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피처로 보고 단기적인 자금이 유입됐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제 얘기가 틀려서 16일 이후에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외국계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은 제가 판단했던 게 틀린 거겠죠. 진짜로 이머징 마켓 회피처가 아니고 아 정말 다른 종목들 뭐 미국에 있는 종목이라든지 대만의 TSMC나 이런 종목들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많이 반영받았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로 제대로 된 산타랠리가 올 수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수 추종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수 추종. 그래서 지금 아마 코스피 200 안에서 그 시가총액 그 비중이 한 21% 정도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법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6.5%인가요? 그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넘어가면 또 이제 국제적으로 좀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거 범위를 좀 줄여야 됩니다.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좋다고 사는 것보다는 뭔가 지수 추종 그리고 회피 자금으로 좀 유입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16일 이후에 만약에 삼성전자 꺾이면은 제 말이 맞는 거겠죠. 회피처로 보고 나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좀 보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그 DRAM 익스체인지 가격을 좀 살펴보면은 물론 이제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약간 소폭으로 약간 둔화됐어요. 네, 반등이 네. 좀 둔화되고 있고 약간 조금 올라갈지 말지를 고민하는 뭔가 이제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아직 전반적으로 나아진 게 없다. 반도체 쪽은. 그리고 계속해서 뭔가 수주 관련된 부분을 받으려면은 한 21주에서 23주 정도가 아직도 소요된다는 부분들이 아직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유통 재고가 빠르게 좀 소진이 되면은 이게 빨리 순환이 돌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하락 나올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과대적으로 제가 6만 6천 원, 6만 7천 원 빠질 때도 아 그럼 이때 사지 언제 사냐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저는 계속해서 7에서 8만 원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은 박스권 장세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앵커님은 과연 네. 연말에 8만 전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사실은 네. 매니저님하고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기 네.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첨언을 해드릴 건 없지만, 제가 오프닝 차트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뭐 차트가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말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중앙은행 특히 이제 연준의 이제 자산의 증가율이 꺾여 나갈 때 한국에서 반도체가 그렇게 좋진 않았었어요. 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뭐 회피처, 이머징 내에서의 자금 회피처 역할을 했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금은 이제 변동성이 발생하고 나서 한 분기 정도 지나고 그렇죠. 약간 통화 정책의 정상화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받아들이고 이제 드디어 조금은 반도체에서 좀 뭐랄까요, 아까 얘기했었던 메모리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조금은 안정화 됐을 때 다시 갔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약간 이머징 내에서 조금은 이제 그 피난처를 찾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저도 8만 전자를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지금 당장 달려가기엔 좀 비싼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았느냐, 조금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당연히 8만 전자 탈환 가능성에 대한 포인트를 뭐 짚으긴 했는데, 매니저님도 그 부분이신 거죠. 이제 8만을 좀 넘어가게 되면 가능성보다는 조금 오버슈팅이 나오더라도 네. 오버슈팅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죠. 약간은 현금화 시키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네. 지난 주말에 제가 평택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아, P2랑 P4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 P2는 사진도 막 찍고 그러셨어요. 네. P2가 엄청 지금 다 올라온 상황입니다. P4는 이제 지금 땅 파기 시작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거 보면 참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뭔가 아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도 괜찮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8만 전자는 저는 탈환할 수 있다고 봅니다. 탈환을 한다.
순간적으로 탄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중요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가 그 배당락일이 제가 알기로는 28일 기준이고요. 네. 28일 날이고 30일 날 이제 휴장이고요. 네. 27일 날 이제 배당 기산일. 그러니까 배당 이날까지 사면은 배당을 준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대형주 관련된 부분에서 쇼커버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제가 소폭 산탄린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막 떨어질 때 손절치면 여기서 손절치면 바보입니다 바보입니다라고 계속 강조됐던 이유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펀드라든지 메이저들이 롱 전략을 좀 취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기 민감 쪽이 다수가 포진돼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인플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이머징 마켓은 숏으로 지금 일관했어요. 그래서 롱숏 전략을 유지하고 있었던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배당락 관련된 부분에서 그 아마 2주까지는 아마 그에 대한 부분으로 쇼커버가 강하게 들어온다. 왜? 빌린 돈에 빌린 어떤 주주가 빌려준 거잖아요. 지금 공매도라는 게 빌려준 거기 때문에 빌려준 부분에서 다시 또 차입을 해줘야 되는데 차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의 기간이 배당 기산일까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연초에 대형주 장세 나오긴 힘들지만은 그래도 짤막하게는 5에서 10% 좀 더 나올 수 있다. 이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네. 연속성 있는 거라기보다는 좀 올라오는 거를 좀 기회로 활용하자라고 네. 정의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자 신광선 매니저가 요새 또 이제 성지가 될 만한 이런 발언들이 많거든요. 장난 아닌데 자 PT 종목도 받아봐야겠죠. 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한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화면을 한번 띄워드릴 텐데 네. 로블록스가 굉장히 핫했잖아요. 아. 자, 이 회사 분기 보고서인데요. 가까이 좀 더 당겨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알토 로블록스에 대해서 수익 증권이 있다. 그래서 지금 로블록스 관련된 부분에 금융자산을 투자했던 부분에서 분기보고서에 공시가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난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 회사의 투자한 가치를 굉장히 높게 측정한 기업이 있는데 네. 그 기업이 아마 핫합니다. 바로 알랩이라는 회사를 한번 실시간으로 네.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천랩 만랩 다 하네요. 네. 아 맞죠. 다음번에 만랩. 신랩. 네. 신랩입니다. 네. 로블록스 지분을 지금 한 250억 정도 평가 손을 지금 거두고 있다라는 소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안철수 지금 대선 후보분이죠. 맞아요. 어제 인터뷰에서 아 2천만 원 투자해서 200억 정도 벌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근데 실제로 그것보다는 좀 더 파생해서 들어가면은 제가 알아보니까 2018년도에 모 펀드를 통해서 11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이 네. 금액에 대해서 차익이 이 정도 발생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은데 이 펀드의 규모가 290억 정도 규모였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2018년 로블록스가 상장하기 V2라고 하죠. 네. 스택 V2라고 하는데 네네. 로블록스가 그 전이었기 때문에 그 관련주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지분과 지부가 관련된 부분들.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거를 조금 그냥 알랩이라는 종목이 정치 테마로 좀 많이 엮여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 한번 드려봤고요. 어쨌든 뭐 최근에 지금 전 세계 IT 기업과 가상자산 거래소가 지금 해킹 노출돼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에서도 지금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알랩은 당연히 보안 관련 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시총이 크다 보니까 다른 종목 보다는 덜 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로블록스 지분 가치와 그리고 보안 관련된 또 그 본의 이런 모멘텀도 가지고 있어서 네. 알렘이라는 종목을 말씀 한번 드려봤고요.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단기적으로 좀 볼게요. 어차피 뭐 보안주는 제가 크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네. 차트를 보시면 이제 정별에서 조금씩 돌아가는 패턴도 나오고 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많이는 올라갈 것 같지는 모르지만은 한 7만 7천 원 정도까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6만 6천 원선 말씀드릴 테니까 위에 폭이 한 1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랩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표가 7만 7천 원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 6만 6천 원이었던 알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랩, 안랩.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